비교해봐. 틀린데. 그죠? 하세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뭘 믿음 미아야. 기다려봐. 오빠, 나 이거 채팅 크게 해줘. 아니야, 너 바보잖아. 뭐가? 아, 가랄 거 빨리. 왜? 아, 존나 산티나네, 진짜. 어따세요, 산티나네. 아, 존나 산티나네. 야, 희씨야, 원래 이렇게. 안 보이는 걸로 갈아입으라고. 세바 존나 어이없네요. 예? 여러분들 마이크 잘 들리세요? 여러분들 마이크 잘 들리세요? 세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한개 감사드립니다. 연기 없습니다. 두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개 멋띠. 고맙습니다. 아, 저눈왜 그러냐고요? 뒤한테 또 도로 맞았습니다. 예? 2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저 지금 목이 다안 나서 크게 보지. 아, 규리님 100개 감사합니다. 안개 멋띠. 고맙습니다. 지금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수술한 지 아직 2주도 안 됐기 때문에. 아, 다 아, 보인다고, 뭔 씨! 소리야, 낯이라고! 음란마 있겠냐? 신생 낯이야! 거기다 커피 쏟으면 안 연전각이라고. 쏟는다고! 왜 쏟냐고! 왜 여기다 틴트 이걸. 물 들어가면 바로 보인다고 바꾸라고요, 띠발. 우유 바로 쏟을게요. 바꾸세요. 예? 우유 지금 쏟을게. 연전기간입니다. 빨리 바꾸세요. 아, 안 쏟아! 왜 커피 쏟아! 네가 쏟으라고 했지. 알겠어요. 아이고, 연지 크라파님 100개 감사합니다. 야, 지금 100개 쏜 사람, 자, 보세요. 자, 100개 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키표로 드리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지금 100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별풍선이 오지게 터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앉으세요. 아, 누가 힌트야, 나 시비 보고. 자, 이렇게 오지게 별풍선을 받으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당신의 목표는 망개를 채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꽂아놓구나. 망개를 채우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망개 채우세요. Let's go. 외지라니, 와, 백국에. 그때 그분 아니잖아. 외지, 아, 왜, 그건 외박이구나. 아, 내 목소리 꺼! 억울하다니까. 맞다. 지금 오랜만에 해서 짖는 걸 까먹었다. 억울하다. 그, 어디 갔지? 아니. 아, 뭘 자꾸 미드 미아를 찾아. 미아가 있으면 니네들이 찾아줄 생각을 해야지. 찾아줄 생각도 안 해서 뭐 진짜 주저주저거리네.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아, 진짜 성범 새끼들. 아, 오빠 만개 채우면 온대잖아. 그럼 만개 채워주든가. 오빠가 올 방법은 만개 채우는 거야. 방금 오빠가 가면서 만개 채우라며. 그런 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말라고요. 아, 예? 오빠 오니까 화면 이러잖아. 빨리 꺼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마라 아, 그랬습니다. 맞다. 오빠가 잘 쳐주려고 하면 여기다가 그거 글 써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마라 그랬으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마세요. 아니, 그니까 오빠가 잘 쳐주려면 여기다가 글 써야 된다 했잖아. 그거 어떻게 하더라? 아니,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마라고요. 예? 진짜 뒤지기 싫으면요. 아, 빨리 얘기해봐. 예? 그거 자막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자막 어떻게 들어? 자막으로. 자,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세요. 그 다음에 별풍선 100개 이상 쏜 분한테는 바로 킬뷰, 바로 아가리처 먹이세요. 아시겠어요? 예? 100국에 찌르세요. 자, 찌려보세요. 누나 킥뷰조님 백국에 킥뷰조기 전에 나할일좀 하고. 일단은 여기는 내가 맡을 테니까 너 돈가스 좀 구워봐요. 그래. 돈가스 빨리 구우세요.
아, 백고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고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이크 잘 들리세요? 아니, 여러분들, 오랜만에 왔는데 또 대물이라니요. 아이고! 나 이거! 대먹었디! 뒤로 왜 안, 야, 이거 뒤로 좀 넘겨줘. 뭐? 이거 좀 뒤로 오지게 리액션하게 넘겨줘 보라고. 못 넘겨, 넘겨보라고요. 못 넘겨, 그거. 넘기라고요. 아, 그 4만원짜리인데 왜 그래요? 뒤로 넘기세요, 이거. 오, 씨발. 아, 이거 여러분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단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100개, 아, 개맛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333개. 연지, 지혜가 보기 싫어서 바로 장모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예? 응급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예? 연지, 바로 장모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아, 씨발.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333개 감사합니다. 킥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333개, 철방 28호 형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정말 아름답죠? 아, 뭐해. 근데 바로 정중앙에 있는 바로 제 와이프. 제 때문에 이 집이 불쾌해 보입니다. 아, 인정? 응, 바로 인정이고요. 잠시만요. 333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킥을 드릴게요. 철방 28호 형님. 지금 제가 큰 소리를 많이 못 내요. 왜냐하면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 200개? 아, 개멋디! 아, 파! 나? 개멋디! 아, 감사드립니다. 2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꼬님이 2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200개. 돈가스 맛있게 구우세요. 와! 아, 효조치명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벌써 오지게 터진다. 와, 어떻게 먹대. 와, 씨바. 와, 개쩝니다. 정말 개쩝니다. 아,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기분 바로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와, 고패스 형이 중계방에서 100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개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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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 대각판에 데려주세요. 저기요. 저기 누님. 누님, 일로 와 보세요. 누님, 제 대갈통한테 세게 때려주세요. 자, 이쪽으로. 잘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25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우 진짜 정지 먹었어요? 왜? 뭐야? 아, 또 엄마 왜? 조심 안 할래. 목소리 조심해라. 왜? 목소리 지금 굉장히 작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제발 내 누나 목소리 좀 작게 해라. 그리고 행동으로 하고 말로는 크게 안 나면 내가 부탁이다. 아니, 그러면 저는 그러면 뭐 수분 방송입니까? 아니, 누나 제발 수술하면 자꾸 하면 안 해도 큰일 난다. 아니, 왜 그럽니까? 저는 프로 방송인입니다. 예? 안 해. 네 목소리. 저는 프로 방송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조심해라. 아, 씨발, 뭐가 부르자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예? 어머니가 컴퓨터 밑에 막 생사하고 있으면, 예? 담배 보면서 롤! 하는 새끼들이 뭔 개소리 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나 불효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지금 컴퓨터 할 시간에 책을 한 잔은 더 보시더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바코드 찍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한 짓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자, 아이고, 또 100개. 중동 자스민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개멋디. 아,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또 100개. 아, 감사드리고요, 100개. 아이고. 야, 지혜야. 야, 돈가스 좀 마시고 보라. 아, 탄내나잖아, 씨발. 탄내나잖아요. 예? 어? 아, 이래서 돈가스는
나 가위 어떠냐? 아, 너가 앉으세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야, 쟤 너가 앉아라. 내가 똑같이 굽는다. 바이소. 아, 빨리 이쪽 앉아. 빨리 이쪽 앉으라고. 바이소. 아, 빨리 앉으라고요. 자, 여기서 케첩 잡아. 아, 스테이크.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가져왔잖아.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아니 뭐 안 걸려서 뒤지라 이거예요? 네, 나이프가 없어. 이걸로 이거 과도로 잘라야 돼. 자꾸. 아니 그냥 안 걸려서 뒤지라. 아니 이렇게 이겁니까?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봐. 이렇게 두 손으로. 아니 저기요. 아 두 손으로. 아 이 딱지 두 손으로 잡고 있어. 이거 먹고 그냥 병 걸려서 뒤지라 이거죠? 예, 말해 보세요. 예? 아 똑바로 잡아. 똑바로. 아니 그런 거냐고요? 아 똑바로 잡아. 어, 안 익었어. 야 이거 냉동실에 넣었더니 그냥 살코기야. 아! 아 연질거야! 아 니 진짜 닦어. 진짜 뒤기 좀 닦으라니. 아! 아! 빨리 닦아. 이거 이사갈 때 도배해줘 하자야지. 아 이거 아 이거 잡아. 이거 주사 맞는다고. 아 이거 물티슈로. 아! 아이 장난 이상하지. 혼나 뭐라 그러네요, 띠바. 예? 아니, 씨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너무 아, 뭐 그럴 수도 돼요? 있어요. 너가 먹는 거는 상관을 안 하는데 연지 입에 들어가는 건데. 아, 똑바로 아, 진짜 저런 거 막 주워 먹는다고 따져봤다라는 거. 아, 니가! 야! 아, 쫄아야네, 저거. 아 이거 다 찬짜고 어쩔 거야. 아 나오지 마. 네가 닦을 거 아니면 뭐. 죄송한데 핸드폰 가져왔어요. 아니 빨리. 야 이따 너가 쓸어 여기. 아 냄새 나는 거 짜증나 죽겠구나. 아, 봐봐. 이게 안 보이냐? 아, 저 보여요? 나 돼? 나 나와? 나오네. 아, 나 렌즈 훌라 생겨. 강남 100평이냐고요? 강남 100평을 무슨 꿈에서 봤나? 근데 달동네에서 강남 100평 맞니? 연지 큰아빠님! 누나 킥뷰조, 킥뷰조님 먼저. 킥뷰좀. 몇 개였지? 109개. 연지, 나 독수리 타다, 야. 독수리, 아, 연지 독수리가 아니라. 연지 큰아빠, 100개. 아이고. 뷰는 왜 만들었지?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없다. 아 빨리 밥 차리라고. 아 저거 먹어. 아? 안 먹었대. 100개 와. 100개 위에. 킥뷰 주세요 님 100개. 그 100개로 킥뷰로 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여러분들 존나 어이없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저기요. 여기는 바로 나의 자리니까 옆에 바로 shut the fuck 끄지세요. 저 옆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2주 전에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정말 저는 분노에 치밀었습니다. 예? 맛있네. 어떤 사건이었냐면 저랑 지혜랑 이제 연어, 아, 100개 일단은 아가리 싸 담으세요. 일단 저는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예, 형님들. 제가 이제 횟집에 갔습니다. 아, 횟집인가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제시? 초밥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를 제가 이제 주차를 해놨죠. 이렇게. 근데 띠발, 어떤
어떤 망나니 같은 놈이 갑자기 제 차로 뒤에 박았어요. 아니 뭘 그렇게 얘기해 재미없게. 얘기를 할 거면은 초밥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차 사고 나서 재밌게 구경을 갔는데 그게 내 차였다. 이렇게 얘기를 재미가 재밌지. 그렇게 재미없어요. 씨발 갑이세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박아서 아 이거 차 사고 났다. 씨발 재밌게 놀러 가야지. 하고 뛰어나가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아우디 방대이가 찢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범퍼가 바로 내려 앉았습니다. 아, 씨발 배... 어, 예? 그래가지고 저는 씨발 황당해가지고 바로 그 운전자의 맹수사를 잡았죠. 씨발이 뭐고 뭐 뭔데 내 아우디를 건드려 개새끼야 했죠. 예? 근데 씨발 바로 그 새끼가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저희 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한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사기를 쳐도 저는 인성이 바른 놈이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제 차는 진짜 그래도 됩니다. 제 차는 박살났지만 당신의 마음은 박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바로 그렇게 했죠. 예? 이게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진짜입니다. 지혜 씨 진짜예요, 가짜예요. 말해보세요. 예? 진짜긴 하지. 근데 사과를 안 해서 개빡쳤지 오빠가. 아니 진짜 싸가졌게 사과를 하고 아 차를 쳐받고 사과를 하네 미친놈이. 아 씨발 존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고 때문에 헨다가 나와가지고 차값이 원래 3,500만원짜리면 팔 때 1,000만원 깎아줘서 팔아요. 존나 어이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렇습니까? 아이고 안 돼.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렇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자 보이세요? 제 차 보이시죠? 앞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거의 뚜드러 맞았습니다. 보이세요? 존나 어이가 없어요. 자 이게 불법 주차라고 하시는데 불법 주차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쓰이바 잘 들어보세요. 불법 주차가 아닙니다. 예? 불법 주차가 아니라 나쁜 주차입니다. 나쁘긴 나쁘죠. 하지만 불법은 아니죠. 불법이면 제가 거기서 바로 잡혀갔겠죠.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 길거리 지나가는데 침을 뱉는 아! 지금 연기를 하고 연기를 아! 네 방송국 가서 해!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요 지혜씨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적당히 아, 나오는데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 제 차를 봐가지고 저는 9-1이 와 수리비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바로 감성 발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보셨죠? 바로 200개 터지는 거. 아 그 내가 얘기하려 했는데 진짜 이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할 거 없어서 내가 얘기하려 했는데. 아 우리 잘 수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당신들의 차는 뭐를 타시는지요? 예? 일단 정말 200개 헌납 감사드리고요. 200개 감사드립니다. 깊이 바로 드렸습니다. 그래가 지혜 지금 아 연지 안 자고 있습니다. 예? 연지 바로 와! 빠세 기다려도 돼요? 아 저 이러면 내가 혼나. 아유 감사드립니다. 연지 없습니다. 지금 장모님이 보시고 아 300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키피 드리겠습니다. 너도 좀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나? 아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 이쁜데. 너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안 물어봤잖아. 연지가 보고 싶으면 벌써 지금 다시 데리고 와야죠. 나 아니, 이거 하기 싫다니까. 니 아까 나한테 너 이거 안 보여?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지를 안 볼라 그래요. 예? 오늘 내가 하기 싫다니까 연지 때문에 안 된다니까. 어? 아니 니는 남편 일하는데 안 도와준다고 어... 차값 떨어져서 지금 세상 무너진 기분인데 안 도와준다고 나보고 쓰레기 같은 년이라며. 온갖 악담을 다 해가지고 부담 줘서 방송 키게 여러분들, 해놓고서 여러분들 이쪽을 보세요. 예? 지금 보이세요? 그 내가 한 거 아니잖아. 그거 오빠가 한 거잖아. 왜 나한테 날려. 제 면상 온갖 상처 생기면 다 내가 했대. 제 면상 예? 지금 솔직히 얼마 잘해요. 거의 연봉 10억에다가 제 면상값 그 씨발 거의 연봉 5억 아닙니까? 에? 아니 그럼 이 바로 눈밑 할 거면은 내가 오빠 얼굴 잡고 이러고 쭉 구웠다는 건데 그럼 너 내가 이렇게 이러고 쭉 구울 때 동안 가만히 있었겠냐? 울 거룩이야. 차라리 여기 팔뚝에 남은 거 그걸로 얘 우려먹여 그냥. 지금 상당히 분노가 치고 올라가지고
아 진짜 모자라네 진짜. 밥 차려라고요 밥. 아 시켜보냐. 얼마나 아, 밥을 안 차렸으면 씨바 예? 얼마나 밥을 안 차렸으면 밥 지금 밥솥에 때가 끼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 밥솥에 때가 어떻게 끼어 있어? 밥솥에 밥이 없어요. 너 밥 있으면 뒤진다. 밥솥에 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자랑 결혼할 때는 애 면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쁘고 착하고 살림 잘하고 그런 여자. 거기서 돈 많으면 완전히 개. 어 이 밥들 뭔데 뒤지나 진짜? 아 뜨거 뜨거. 야 보가 이게 밥이 이거 얼마? 아 뭐해? 이게 얼마 됐는데요? 뭘? 이게 뭐? 아니 새하얗구만. 아 저 뒤진다 진짜. 좀 전까지 이 정도 밥 처먹고 나서 뭐 갑자기 밥을 달래. 저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진짜 존나 말이 안 통하네. 아! 백킹 나이트 짱! 백킹 나이트 짱! 나이트 짱! 나이트 짱! 나이트 짱! 아! 아 오빠 우리 그거 시켜먹... BBQ? BHC에 무슨... 아 감사합니다. 닭강정 같은 거 생겼다는데 그 진짜 맛있대. 캐리머신님 100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뭐라고요? 무슨 닭강정 같은 거 새로 생겼다는데 무슨 초강정? 초강 뭐? 그 어, 뭐죠? 네 면상이 닭이고요. 아 또 봉준이 7cm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디 예 정말 바르게 만드셨네요. 예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바로 20cm를 넘나드는 정말 거대한 물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끝나님 100개. 아 난 뿌링클은 싫어. 아 리액션 좀 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아니 오빠 오빠 예쁨. 아 기분이 좋아요. 오빠 팬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아 씨발 대가리 감도록 하세요. 아 오빠 팬은 너무 남자가 많아. 아니 이렇게 하라고요. 차라리 내 아이디로 10명 데리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겠어. 리액션 하는 법을 좀 배우라고요. 존나 도움 안 주네. 아니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아니 남편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 좀 도와 좀 재밌... 야 이게 왜 절벽이야. 어 무슨 나이가라 폭포예요? 예? 그분이 나이가라 폭포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출연 좀 해주세요. 아니 좀 밥을 좀 차려. 밥을 차리기 싫으면 라면이라도 끓이세요. 라면 없어? 예? 우리 원래 그런 거 안 먹잖아. 우리 밥밖에 안 먹잖아. 집에 라면이 어딨어? 밥밖에 안 먹는데. 아 존나 어이없네 씨. 여러분들 일단 출연 좀 해주세요.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간섭팔이 좀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슬픈 부분 뭐 있죠? 미야 슬픈데. 미야? 이거 진짜 슬퍼. 지금 듣고 있는 거 조금밖에 못 들었는데 이거 슬퍼. 뭔데 이거? 어, 내 가슴이야. 여러분들 저 이제 한 번 더 수술하고 목을 못 씁니다. 존나 슬픕니다. 에? 씨발 저 이제 한 번만 더 수술하면 저 씨발 목을 못 씁니다. 저 이제 바로 벙어리 생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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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렇게 쓰지 말라고. 어, 미가 뒤져세요. 잘하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목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연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금연을 하겠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맹세하겠습니다. 저 이때까지 수술하고 나서 담배를 단 한 차례도 피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쩌는 새끼 아닙니까? 예? 담배를 단 한 차례도 피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담배 끊으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송을 위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피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네? 누구? 저것도 주작하네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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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분이 좋아요? 아 너!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지 D컵 형님 200개 아 D컵이 아닙니다. 시방대야. 예?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기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0개 많이 싸우시는데요. 지금 100개로 기표 안 드릴게요. 죄송한데요. 200개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100개가 많이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00개보다는 200개로 할게요. 예? 이거 가성비로 별로 안 좋습니다. 200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100개는 제 입속 안에서 제가 맛있게 꿀꺽하겠습니다. 제 길어. 아, 오,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장사랑이요, 씨바. 저기요. 예?
저 아직 가슴 뜨겁습니다, 형님들. 적당히 까보세요. 네? 방송을 위해서 태어난 새끼입니다. 적당히 하세요. 누구보다도 방송에서 돈 많이 쓰는 새끼예요. 하지만 이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200개로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우 왜 정지당한 거? 나 근데 시우 사건 그거 봤는데 지코 형님 뭐 통화내요 그거 다 하고 그거 사실이에요? 제가 인방기로 안 들어가 보는데 이제 주변에 소리가 막 들려요. 진짜 농담 아니다. 그거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조금 시우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연락을 좀 씹었거든요. 10개간 더 드립니다. 시호는 저한테 진짜 잘하던데.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걔가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용령 정지 들었습니다. 아 나 근데 용령이 정지당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10개 감사합니다. 한개 팬그럭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령도 진짜 열심히 방송을 했어.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용령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쉬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쉬는 기간 많이 가져봤는데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차라리 영정이 아니잖아요. 그 6개월 정지라고 하던데 한 번쯤은 정지를 당하는 게 좋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영정을 당해서 1년을 쉬었죠. 그러면 방송에 머리가 튑니다. 이발 진짜 튀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바로 튀어요. 예? 진짜 튀어요.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발 막 이렇게 진짜 머리에서 막 생각이 나요.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용리형께서는 영정 당하잖아요. 아 영정 지금 정지 풀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요. 그럼 거기서 포텐을 끌어올리면 바로 이발 예? 철구로 넘을 수 있는 그런 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오빠 나 이거 좀 키워주라. 대화창. 아씨. 아 나 눈 왜 가까이 있는데 안 보이지? 야 너는 한 개 감사합니다. 얘도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예? 저는 지혜를 진짜로 사랑합니다. 예? 존나 사랑해요. 근데 얘는 머리에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화장품 와! 나 집에서 염색해. 염색약 해봤다 6천원 7천원짜리야. 200개 감사드립니다. 하... 여러분들 오빠 차 사고 비용이 더 들었어. 미안한데 아, 감사합니다. 200개 철구 살아있네. 개새끼 살아있네.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바로 키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좀 리액션 좀 하세요. 이럴 때 볼에 뽀뽀라도 하던가. 예? 침뱉어 줄까? 아니 띠발 무슨 아무것도 모르고 처먹으려 그럽니까. 와 지혜 D컵 어우 쉣뻑.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D컵 감사합니다. 일단은 구라였고요. 100개도 키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많이 할 건데 제가 이제 복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이제 죄송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담을게요. 어제 보니까 BJ들 별풍선 존나게 봤더라고요. 솔직히 배 아팠습니다. 예? 저 별풍선이 내 거야 되는데 씨발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 개 좋았네. TV 보면서 핸드폰을 보는데 씨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미음 네? 니은 씨발. 이게 뭐야? 뭐? 지금 사람들 치는 거 미음 니은. 아 오빠 따라친 건가? 아 그런 거 좀 아 방송 센스가 없어가지고 씨. 아니야 뭔 자꾸 방송을 집이라서 리액션을 할 수가 없어. 조용조용 오늘은 그냥 사람들이랑 대화. 오늘 컨셉은 노잼이야. 아니 시기가 뭐 놀고 먹어요? 오늘은 노잼이야. 아니 뭐 놀고 먹어요? 그냥 물어볼 거 물어보고. 아니 시기가 놀고 먹냐. 아우 시끄러워. 물어볼 거 물어보고 거기에 대답해 주기로 했잖아. 오늘은 질문 받는 날이라며. 조용히 수긍만 하라며. 아 존나 김치네. 이래서 여러분 나, 여러분들 김치 중에서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바로 김치가 뭔지 아세요? 야 바로? 김치였으면 이 힌트 쪼가리만 맨날 있겠냐? 넌 그래도 바지 어 챔피언 메이커야. 지혜야. 어 지혜야 어딨어? 지혜야. 지혜야. 지혜야 왜 여기 갇혀있어? 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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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갇혀있어 지혜야. 지혜야. 왜 묶여있어? 왜 여기 당겨져 있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생겼어. 어? 나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작아? 너 언제 이렇게 주문했냐? 아, 밥 차리라고. 짱짱이 하지 말고. 아, 싫어. 아, 밥 차리. 누구지? 빨리. 야. 빨리. 누구야? 여보세요? 아, 아파.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중고나라요? PC 40만원짜리요. 아, 네. PC 이거 지금 직거래 가능합니까? 네? 지금 직거래 가능합니까? 인천은 구월동인데 직거래 가능하세요? 뭐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진천데?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중고나라 이거 농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싸게 파는 겁니다. 네. 이거 진짜로 저한테 뽀뽀해줘야 됩니다. 뭐 어쩌라고. 예? 아니, 9월동인데 당신에 오셔야죠. 왜냐면 제가 지금 특가 할인으로 내놓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안동이요, 주안동. 주안동이요? 네, 주안동 바로 옆이잖아요. 지금 직거래 할 수 있는 거라고 사러 갔다 올까요? 지금 잠시만요. 아, 예. 다시 제가 알아주는 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정말 싸게 파는 거니까 빨리 사세요. 이거 지금 특가 할인 판목입니다. 네. 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아니 제가 이거... 아니 이거 사지. 나 포토샵 원본 다 있다고. 이거 빨리 그만 좀 씨부랑 씨발 너는 말을 할 때 진짜 도끼 같아요. 예? 뱀이세요? 아니 진짜 너무 아니 옆에서 진짜로 자꾸 알랑막이 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자꾸 옆에서 톡톡 쏘는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PC를 아 육구개 아 육구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11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PC를 이걸 지금 팔려고. 왜냐면 지금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PC를 40만원 지금 올려놨어요 중고나라에. 근데 이제 지금 전화 왔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바로 지금 팔게요. 일단 밥을 좀 먹자. 아 배고프다. 와 전화 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방금 전화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아닌데? 아, 네네네네, 말씀. 안전거래나 특별 40이라고 하실 때, 그냥 제가 지금 인천 쪽인데, 저도. 네. 혹시 직거래는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 저, 아니,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시고. 네, 네. BJ 철구 아십니까? 누구요? BJ 철구 아십니까? 철구요? 네. 제가 철구입니다. 좀 입고 하셔도 됩니다. 택배 거래 아시죠? 철구라고요? 네. 예? 네? 아, 제가 철구입니다. BJ 철구요. 아프리카 넘버원 스타 대통령. 철구가 이런데 이걸 왜 팔아요? 아니, 아니 저기요. 지금 아프리카 어플 깔려 있으세요? 제가 철구입니다. 지금 바로 아프리카 어플 켜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당신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예? 통화 중에 못 보는데. 예? 철구예요? 진짜? 뭐야 내 번호 왜 털렸어? 뭐야 여보세요? 중고나라에 올려놨잖아요. 나가. 아니. 아 찾았네. 애들이 중고나라에서. 아 씨발. 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지금 좆됐습니다. 아니 지금 좆됐다고요 당신 때문에요. 아니 왜 여기다가 이거 번호 올려놨어요? 뭐가 없는 새끼네. 아 예? 뭐가 없는 새끼라고요? 아니 아니요. 아니, 여보세요. 방금 뭐라고 하셨 저한테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가 없는 새끼요? 아니 진짜 철구만은 여기다 번호 올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당신과 통화하고 나서 문자가 100통이 와 있거든요. 지금 좆됐어요 저.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아니, 아, 씨발, 끊겼다. 좆됐다. 아, 전화하지 마세요. 아, 좆됐다. 번호 털렸다. 씨. 아, 전화하지 마세요. 아, 씨. 아, 전화하지 마세요. 내 걸로 하자. 아, 전화하지 말라고. 뭐? 배정으로 좀 보낼 거예요. 뭐라고요? 배정으로 좀 보낼 거예요.
머리 끄만한데. 미친 새끼들인가. 아 전화하지 마. 아씨. 아 족가네. 전화데이트. 아 뭐요? 뭐요? 뭐? 아 이 새끼들이 진짜 철박이들은 뭐가 이상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화를 하면 대꾸를 안 해요. 쫄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목소리가 방송에 나가서 싫어서 그런 건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대답을 안 해. 씨발. 아 근데 진짜 예? 전화하는 완전히... 사람 중에서 또라이 너무 많아.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중군 하나 보고 전화했습니다. 씨발로 뭐 아프리카 채팅창 보고 전화했겠지. 씨발. 미친. 완전 개또라이네. 아 전화하지 마세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발신자분 표시로 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야 이거 지금 너무 전화 가서 끊기는 거지. 아 좋됐다. 300개 와 번호 바뀌. 와 리액션 뒤에서 한번 해보세요. 와 안돼 지금 여기 있는 집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3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와 닭짬뽕 형님. 아 이제 나한테 놓아. 바로 매니저 드릴게요. 아 지금 번호 틀렸다. 씨발 좋됐다. 아니 어떤 또라이가 뭐지? 야 나 진짜 할 말 있어. 그건 누구지? 그거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완전 욕을 한대요. 근데 그걸 진짜 막 성적인 욕하고. 그래서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다 참다 이제 고소를 하려고 다 녹음을 시켰는데. 아이고 한남방 궁아님 지혜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졌습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바로 종료방에서 말해야 돼. 그 새끼 봐야 돼. 근데 걔가 무슨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빠 그 학교에 찾아갔는데 그 학교 사람이 그 학교 진짜요. 그 진짜요. 이거 아빠한테 물어봐. 진짜인데 그 교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우리 아빠가 녹음한 거 다 들려줘갔는데 그 학교 선생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학교 4층에서 이 짓을 하니까 이제 그 학교도 고소하고 우리 아빠도 고소하고 그랬어요. 어, 다 끝났어? 어 씨발 아, 졸려가지고 이제 깨웠네. 고마워. 아니 너무 또라이야. 걔 진짜 말하는 거. 개노잼. 아 18개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말 좋은 자란 거였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아 오빠 냄새나. 아니 야 라면 좀 사가지고 라면 좀 끓여봐! 아 소리치지 마. 라면 좀 끓여보라고요. 아 나 그거 먹고 싶어. 라면 끓여보라고요. 아! BHC에서 새로 나온 노래 뭐예요? 아 노래를 나 그거 치킨 이름 뭐예요? 그만 좀 입에 쳐넣으세요. 마초키? 어제는 곱창 먹고 여러분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예? 하루 3끼로 외식을 합니다. 남들은 일주일마다 가족끼리 외식하러 갈까?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세금 내역 보여줄까 오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세금 내역 하루에 3번을 외식을 해요. 세금 내역 보이니까 예? 오빠 밥 먹자. 그게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사 먹자. 알았어. 예? 자 완전히 오빠 그거. 자 출근 내역 보여줄까? 뭐? 출근 내역 보여줄까? 그걸 왜 말해. 맞잖아 근데 외식을. 아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게 많은지 어? 오빠가 개인적으로 쓴 게 많은지 어? 어? 오빠가 용돈으로 쓴 게 많은지 한번 해볼까? 어? 아니 그럼 내 아 오빠가 용돈으로 나가서 노 아, 좀... 나가서 노는 데 써가지고 아 미친 가져갔다고 깨치고 미친 올라온다고. 네 목소리가 겁나 커요. 저는 지금 살짝 말한 너는 심하면 사목도 뭐 씨발 도소미세요? 좀 작게 말해. 무슨 씨발 무슨 두성을 쓰겠냐. 아 무슨 볼링으로 네가 무슨 볼링집 사장이야? 볼링만 뭐 하루에 세네 번을 다니 볼링에서 이기면 몰라 내기로 몇 십만 원 쓰고 앉아있어 짜증나게. 아 전화하지 마라. 아이고 필기 안 개모디 안 개모디 안 개모디 바닥에 앉아 빡 아 개모디 필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필기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무슨 말 했냐? 볼링. 볼링이 뭔데? 네가 맨날 하는 거 내기로 돈 끌고 오는 거. 아니 씨바 뭐 남자끼리 볼링 돈 내기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차라리 네 뭐? 너 볼링공 가서 그냥 쳐. 왜 내기를 해서 지가 오냐고. 마 씨바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어? 내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 게 뭔 상관인데요. 아 전화하지 말라고. 아 씨바 여보세요. 왜? 걔?
10년인가? 진짜 돌아야 돼. 아, 얘 친구는 있냐? 와. 아, 전화 꺼야겠다. 좋다. 여러분들, 저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와! 김치 신의 암내 부처 핸드? 아! 나 에어컨 틀었어. 바람 나한테 날라. 아이,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농담 아니라 3개월 안에 제가 번호를 8번을 바꿨어요. 예? 아, 냄새! 와! 지금 번호를 철구글에 댓글 100개 돌파됐다고요? 잠시만 봐야겠다. 어디에? 내 글에 댓글 뭔 소리야? 아, 이거는 왜 XXX11을 알려줘? 불만이다. 100개 안 돌파했어. 오빠 28개밖에 없어. 마, 28개도 정말 창조경제입니다. 에? 와우, it's a butterball. 와우. 씨바. 정신병자 새끼. 여러분들. 진짜로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에? 정말 대단. 아, 너 내 번호도 적었잖아, 거기에! 아, 씨바, 뭐! 아, 나한테 왔어. 아유, 감사드립니다. 100개. 강조투구 형님, 지금 번호 틀려가지고 너무 슬픈 밤입니다. 예? 지금 번호 틀려서 너무 슬픈 밤이에요. 예? 감사. 카드 돈 들어있지? 돈 없어. 아. 여러분들 지금 돈이 없어요. 저 농담 아니에요. 지금. 아, 나 치킨 먹고 싶은데. 일단 시켜, 이상하게. 아, 뭘 왜 상해. 철구 이름 바로 다 하겠습니다. 야, 빨리 전화해봐. 어디에? 치킨집에 전화해봐. 지금 돈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빨씨 준비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철구야, 성목자니 46, 이거 설마 백두산인가요, 지금? 저분, 지금 46개째 쏘고 계세요? 아니죠? 아니네요. 빨씨 준비 형님, 감사드립니다. 쟤 어디 갔어? 아이스 준이님 또 100개 나이셨당 개머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뺨아리 때려볼라.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 야, 지금 너 방송하고 있어봐. 내가 사올게. 뭐 사올까? 어디 가게? 뒤에서 방송하고 있어. 오늘 너가 방송하는 날이잖아요. 어디 방송... 아니 뭐 어디 가서 뭐 사오게? 치킨. 나 부어치킨 먹고 싶어. 부어치킨? 부어치킨 후라이드. 거기 양념은 시나몬 양념. 저기요. 너에게 어울리는 거는 부어치킨 아니라 편의점 치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편의점 치킨에서 삼문대가 될 테니까 그거나 먹으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다 오겠습니다. 자, 저 여기 앉으세요. 자, 지금 편의점 치킨 닭다리 날개 중에 어떤 거 원하세요? 아, 싫어. 편의점 치킨 싫어. 그거 먹으면 살싸는 말이야. 너는 지금 나 만나서 호강하는 겁니다. 예? 너는 나 만났으면, 예? 그냥 폭력적인 남자 만나고, 예? 돈 잘 못 벌고, 예? 맨날 너 구박하고, 너보고 돈 벌으라고 하고, 예? 너보고 클럽녀라고 하고. 아, 어쨌든 그 마누라가 네 마누라야. 정말 대가리 뽀드로 맞았어요. 그 마누라가 예? 네 마누라야, 미안. 너는 나 만나서, 아, 천사의 그래서 그 겁니다. 마누라가 네 마누라야. 미안한데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저 오늘 선배 방송으로 갈래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자, 질문할 거만 질문해 주세요. 완전 김치네요. 씨바. 아, 진짜 못생긴 게 짜증나. 야, 뭐 사오라고? 어, 편의점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 너 혼자 먹어, 나 이따 저녁에 알아. 뭐 사오라고, 자기야? 아, 나 편의점. 야, 근데 칼이 그 새끼 뭐야, 존나 어이. 아, 저기 나와봐, 좀 나와보세요. 제 앞으로 나와보세요. 나보세요. 저 시부리고 있습니다.
아, 저 그만하라고 그거. 아니 네가 말해. 팔든 어디든 여기서 여기 앉아서 말해. 빠진 거는 빠진 겁니다. 그만하세요. 아 빨리 말해. 아니 여러분들 칸이 그 새끼 뭡니까? 존나 어이가 없네요 진짜. 아니 나는 솔직히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 멋있으려고 보이려고 그런 이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팬들보다 시청자 수가 중요합니다. 예? 그게 왜 멋있는 거? 아니 좀 싸닥션 해보세요. 아 여러분들 솔직히 뭐 솔직히 카리가 제 방송에 3만 개 많이 쌌어요. 근데 완장질도 하고 솔직히 말해 카리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네? 시청자가 쟤 잘라라 그러면 전 잘합니다. 그래서 잘랐어요. 근데 거기서 방파가지고 뭐 철고구 새끼 망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망합니까? 예? 제가 망합니까? 이제 망할 거 하더라도 이거 틀어야지. 아 씨바 스포하지 마세요. 예?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예? 제가 망합니까? 예? 제가 망합니까? 제가 망하냐고요? 아 제가 망하냐고요? 예? 예? I don't get mad, I get paid. Let's get it.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망할 것 같아? 여러분들, 예? 근데 카리 새끼가 좀 너무하더라고요. 아무리 제 방송에서 매니저, 근데 제 방송 매니저들이 꼭 여러 팬은 아니고 제 방송에서 싸가지고 인지도 높여가지고 매니저도 한 사람들이 딴방 가서 완장질을 줬나요? 화빵형, 카리, 또 이제 누구라고 또 말을 안 하겠는데 여러가지 사람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시청자가 없었으면 저도 졌어요. 카리 바로 구매 해체하고 바로 블랙 들어가겠습니다. 저 좀 멋있습니까? 예? 멋있습니까? 요빠싸 형님은 절대 안 그러죠. 요빠싸 형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번호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카린 이제 블랙을 할 거예요. 아니 씨바 제가 카리 얼마나 잘해줬는데 예? 안 그래요? 카리한테 맨날 여러 팬도 아닌데 매니저 주고 솔직히 걔 완장질 할 때 카리 욕하지 마라 그러고 예? 블랙 지금 하라고요? 그럼 100개만 사보세요. 그럼 바로 블랙 가겠습니다. 자 렛츠고. 어 블랙 안 해요. 꺼지세요. 어 꺼져 씨바 블랙. 어 블랙 안 해요. 야 지혜야 리액션 잘해라. 한 개 한 개 지금 벌써 여러분들 저는 이제 복귀를 이제 할 건데요.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일단은 복귀 방송을 좀 퀄리티 있는 걸 하려고 좀 기다려주는 거고요. 일단 좀 기다려주세요. 야 뭐 사오라고? 부어치킨? 레스비랑 부어치킨. 아 존나 말 많네 이발. 잠시만요 나 쇠골미인. 여러분들 그리고 본체 40분도 있으면 제 페북으로 메시지 주세요. 구라까지 마시고 저 싸게 팔고 있습니다. 빨리 해. 제대로 하고 있어라. 죽인다. 제대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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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오빠 올 때까지는 조용조용 얘기만 하게. 얘기만 해 우리. 아 나 오늘 솔직히 너무 힘들어. 본체 얼마야? 40만원에 올려놨어요. 해골미 진짜 드립하는 것 봐. 장호익님 100개 장호익. 오빠 이거 오빠 이름이에요? 기피 선물해드렸어요. 호이크 호식이 두 마리. 나는 호식이 두 마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 인천엔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아니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물어볼 거 없냐? 아 나도 막 역행처럼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대답해주고 싶단 말이야. 좀 내 소원 좀 들게 줘. 두 개 활림 100개. 무슨 이름에 착착 달라붙는 게 없어. 두 개 활림 뭐야 두 개 활림. 어? 두 개 활 없어서 너 두 개 활로 한 거지. 맥스웰, 아 맥스웰 맛없어. 나는 레스비밖에 안 먹어서 레스비밖에 나는 입에 안 달라붙어. 난 다른 커피 나는 그 뭐지? 스타벅스 막 이런 데 가서도 커피 안 먹어요. 입에 안 맞아. 나는 캔커피가 입에 맞는 스타일이야. 아 이거 왜
몸무게 몇이야? 아, 저 요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41로 또 떨어졌어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아, 무슨 커피 하나로 탈김치 뭐 이걸 정해. 나한테 입맛이 안 맞을 뿐이야. 만약에 입맛에 맞았으면 무지 사먹었겠지. 아, 기아냐? 아, 그니까! 원래 한 50대까지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영양제 챙겨 먹으려고. 요.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아니 뭐 물어? 왜? 나 진짜 돈이 없다. 농협 아 국민. 야 돈이 없다 농담 아니다. 국민. 아. 칼부림 난다님 백국에. 야. 아 오빠 때문에 발 칼부림 난다. 야 좀 일어나서 댄스도 좀. 아니 나 다리 그거 깁스 푼 거 너무 아파서 그래. 칼부림 오빠 이거 못해서 그거 못 들여서 죄송해요. 본체 3 매니저. 매니저죠. 아 그 쪽지로 보내. 아우 일일이 주기도 힘들다. 그냥 딱 말하면 딱 자정되는 그런 과학적인 게 필요해. 아, 너 또 그거 타고 개가지 마라. 백국이었어요? 잠시만요. 아, 칼부리는 게. 아, 그거 나 오빠 차 틀고 전 들어오려고 리액션 정해놨는데. 아, 짜증나. 저거 내가 오빠 차 틀어놓고 저거. 아, 씨발, 개그 치려고 그랬어. 아, 존나 큰 부러지게 하네, 진짜. 아, 그러지 말라고. 아니, 사람들이 이미 오빠 차 끌고 가는 거 봤어. 아, 그거 내가 쓰려 했는데, 아. 저 개굴 쓰는 거 아닌데요. 오빠 차, 오빠 차, 널 데리러 가. 이거 50만 원에 팔린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이거. 아 존나 노잼이네 진짜. 아 그 내가 타고 올라 했는데. 아 여러분들 이거 50만 원에 팔게요. 아 뭐 50만원에 빨아. 아 누가 여기 태우게. 아니 지금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인천 직거래로 45만원에 팔겠습니다. 아이고 베개 나이짱 아 캠씨. 아 캠 계속 이거 생각나. 여러분들 이거 40만원에 팔게요. 40만 팔자 이거 안되겠다. 아 나대지마. 아 팔자 줘. 아 줘. 오빠 장기 팔아. 저거 빨리 갖다 놔. 아, 뭐 갖다 놔. 아, 뭐 자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싹 다 갖다 팔라 그래. 야, 오빠 장기 누가 다니래. 아, 이거 갖다 놔라, 진짜. 저기 가서 또 무슨 리액션 하려고 뭐 갖고 올라 그래? 아 자꾸 집에 있는 거 하나 안 뭐 들어서 빡친 게 아니야. 저 들어가서 또 리액션 뭐 하고 있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든 괜찮아 baby let's ride let's put on the yeah. 아 진짜 충이 많아 진짜. 진짜 진짜 장기 팔라고 내가 장기 팔겠어. 아 그런 드립 치지 말라고. 서 데리러 간다고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쥐 불안 없어도 날 믿어주던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답해. 랙업 샥 젤레러 말들이 치지 말라고. 누가처럼 달려가 제대로 신발 대신 이제 바퀴 멈출 생각 없어. 오빠 그거 타고 가. 오빠 차 망가졌잖아. 그거 타고 펜션 갔다. 적당히 해라고. 아, 빨리 뭐 사와. 적당히 하세요. 무서워. 아, 이번에 언프리티 레스타2 나오는 거 아는 거. 아, 좀 그냥 집 다 밥 먹자. 밥 좀 차려봐봐. 아, 너 국내카드 줬어? 아, 그냥 밥 차려먹는데 뭘 자꾸 시켜먹으려고 그러는데. 아까 시켜먹자며. 아, 오빠가 시켜면 오늘은 방송해야 돼서 시켜먹을 거라도 장 안 봤잖아. 내가 언제 시켜.
내가 언제 치킨 먹는다고 했는데. 치킨 먹자매, 오랜만에 간만에 치킨 먹자매. 그래서 나 여태까지 굶었단 말이야. 나 방송에서 치킨 먹자고 안 했는데? 내가 아까 치킨 먹고 오빠가 치킨 먹자 했잖아. 내가 치킨 먹자. 우리 뭔 치킨 소리야. 먹... 밥 먹어. 아 진짜 이래저래 진짜. 아 눈 쳐지 마. 그놈 어디 갔는데? 아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좀. 아니 여기 밥에다 놓고 상에다 먹을 데가 없어. 우리 여기가 캔 대가리 꺾어가지고 이 속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제발 머리 좀 쓰세요. 머리 머리 뒀다가 뭐예요. 에프킬라 향수님 200개. 진짜 영혼 없이 말하네. 와아 200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존나 영혼 없네요. 씨. 자 빨리 좀 하세요. 빨리. 밥. 아 빨리 말하는 거 국이랑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나도 배고파 죽겠구나. 그러니까 네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아 오빠가 먹자면은 지금 하는 거 번거롭게 진정한 주문은 모든 아 방송 켜놓고 시끄럽게 무슨 요리를 하냐며 아까 나한테 걔 욕하셨잖아. 진정한 주문은 아 내가 나도 사람 불러가지고 나도 입원해가지고 밥 얻어 먹을 판에 무슨 진짜 진정한 주문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라. 그만큼 네가 그만큼 요리를 안 했다는 거야 지금. 아 나대지 마.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다 음식인데 뭘 안 했대. 그러면 그걸로 밥 먹으면 되지. 왜 자꾸 외식을 하냐 이 말이야. 아, 요즘 IF 시대에서 지금 누가 외식... 거. 야 니네 욕하는 애들 엄마한테 지금 이 시간에 밥 차려달라고 막 기사대기면서 걸? 아, 저... 차려줄 때 안 먹고 이제 먹는다고? 아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여자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와이프 제가 시킵니다. 아 몰라 오빠야. 밥 차리라. 죽겠네 진짜. 밥 차리라. 밥 차리라고 뭐하는. 아니 밥 차려줄 때 먹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사서 사달라 그러고. 괜히 너 또 방송에서 김치 만들라고. 내일 복귀하려고 아주. 너 지금 이런 사람들을 지금 채팅한 사람 보이지? 야 다 부모님한테 그런 거 물어봐. 아니, 밥 차려줄 때 안 먹고 지금 하라고. 조용히 조용히야. 내가 말할 때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나처럼 이 언성을 높이지 마세요. 아니 씨발. 아 진짜 진짜. 아니 뭐 라커냐? 좀 조용조용히 좀 말해. 샤우팅 들이지 말고. 아니 지금 뭐 씨발 오페라 가수인 줄 알아요. 좀 싸답시세요. 아니 이 사람도 보이세요? 예? 아이고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가기가 형님 바로 킵해드릴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런 채팅한 사람 보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밥에 물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너처럼 뭐 야 밥에 물만 먹고 김치에 물 먹어봐도 같이 밥 먹을 때 먹자 할 때 먹어야지. 다 시간에서 먹으라 했더니 안 먹고 이 시간에 달라고 하면 진짜 엄마가 아니라 이제 옆에 있다가 가만히 있던 아빠도 화나가지고 네 엄마가 처먹을 때 안 처먹고 이제 와서 처먹는다고 혼낼걸? 그게 아니라 나는 방송을 하면서 시간대가 다 저녁에 방송을 그래서 하잖아. 그래서 방송할 때 오늘은 뭐 시켜먹으면 먹방 한다며. 내가 밥 차려달라 그러면 그냥 김치에 물 말아줘도 차려주면 돼. 아 미쳤다 진짜. 진짜 왜 그렇게 얘가 싸닥쳐나냐. 그냥 김치에 밥에 물 말아줘도 그게 밥이야. 진정한 반찬은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반찬이야. 내가 진짜 낭만이 없냐. 꼭 고기 먹고 돈가스 먹고 야 몸 아파서 사람 생선 먹어야 밥이야? 몸 아파서 사람 입원한 건 알면 너가 직접적으로 밥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어디다 대고 해달래. 너 지금 뭐하냐? 지 때문에 입원도 너 지금 뭐하냐? 지 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태어나가지고 방송도 해주고 있는데 야 아까 그 김치 어디 갔어? 너 지금 뭐하냐?